자, 이 문장은 보니까 be likely to가 나왔죠. 일단은 to 부정사야. be likely to 부정사인데 to have report가 나오면은 완료형 부정사고 to be report면 단순형 수동태. 알겠어요? 단순형 뭐가 된다고?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시점이 같다. 단 태는 어떻게? 수동이다. 이건 시점이 앞섰다. 능동이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 느낌을 주는 거죠. 태라는 것은. 그래서 태하고 가정법이 어려워요. 조동사도 어렵고요. 느낌이잖아요. 시제도 어렵고요. 나는 대학교 때 그래서 시제만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시제만. 시제만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자. 둘째로, 두 번째로, because some type of crimes. 어떤 범죄의 유형들은 are more likely to be reported than others. 다른 거 범죄보다 어떻게? 더욱더 이렇게 잘 보도되기 때문에 the statistics. 자, 이런 통계들은 may not account for large number of crimes. 많은 범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통계가 많은 범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문장 보니까 because부터 있어. because. 자, because 절이 어디까지 들어가니? R까지 들어가겠죠? 여기 문장의 주어는 some type of crimes예요. 됐어요? 어떤 종류의 범죄들은? 됐죠? 자, 우리가 some of 하면 D가 주어지. 근데 some types 하면 어디가 주어졌어요? 이게 주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부분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분수 half, most, the rest, some 이런 것은 D가 주어인데 some이 지금 typ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몇몇의 범죄의 유형은 are likely to. are likely to는 뭐라겠어요?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해석이 안 나겠지. 근데 그 뭐가 있으니까 then이 있어. 더 뭐일 것 같다. 그래서 likely to를 to 여기까지 오고 이걸 동사로 보자 했죠? 됐어. 이게 동사 이게. 자, 범죄들이 리포터 될 거다. 더 자주 리포터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전에 리포터 되었어요. 리포터 지금 현재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지금 시점하고 같다 이거지. 그래서 단순형을 썼는데 단순형 중에서 태는 범죄의 유형이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한테 보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동태로 한 거죠. Others. 원래는 others are more, others are likely to be reported가 생략된 문장이죠. 통계는 이런 문장이 나중에 해석할 때 어려워요. 통계는 may not account for. account for는 포함하다야. 같이 동사예요. 많은 수의 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죠. 됐어요? 정리하세요.